우리 육상대회 하는 날이야. 최은희 선수 골프대회에 맞춰 물품에 들어갈 로고 제작 중입니다. 샘플은 확인했죠? 네. 최 선수 출국할 때 기자 간담회 준비하는 건 어떨까 싶은데요, 본부장님? 본부장님. 좋아. 그렇게 해드래. 오늘 회의는 이걸로 끝. 본부장님, 왜 저렇게 안절부절하세요? 끝났을 텐데 왜 연락이 없어? 떨어졌나? 어떻게 됐어요? 우리가 해냈다! 엄마가 해냈다! 애썼어. 애들도 좋아하지? 아, 말해 뭐래요. 다 같이 끌어안고 울었어요. 아이고. 유경이 누나가 1등 했다며? 응. 유경이가 제일 잘했어. 나도 놀랬어. 순정아. 고마워. 갈 때 피자 한 판 갖고 갈게. 그래. 이모가 올 때 피자 가져온대. 건배. 축하해 유경아. 네가 1등 할 줄은 상상도 못했다. 내 자극제는 고무예요. 고무한테 보란 듯이 실력 보여주고 싶었거든. 에휴, 말 뻔세하고는. 어쨌든 수고했다. 육상부 입상은 누나의 공적도 되는 거예요. 선생님이랑 니들 얼싸안고 우는데 나도 울컥했어. 이런 간격과 짜릿함은 태어나 처음이야. 근데 정교사는 정말 어떻게 안 되는 거예요? 끝난 일 갖고 그만 좀 얘기해. 아빠는 왜 그렇게 세미에 관심이 많아? 대회 입상했는데 아쉬워서 그러지. 쌤은 괜찮은 것 같으니까 그만 걱정해. 들었지? 조금만 더 나가면 경고야.